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의 향기입니다.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슬픈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표현입니다. 마치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필요가 있었느냐고 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생각하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 있는 모습에 대해 참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하박국 1장 13절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셔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한탄과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짓는 죄는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도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을 이룰 수 없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죄를 범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자 모든 것이 다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가지신 계획을 온전히 이루셔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실패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민하거나 걱정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갑자기 일어난 일 때문에 당황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위해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처럼 표현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사랑 그리고 은혜를 나타내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을 정화시킬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과 동물과 공중의 새까지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가장 정확한 시간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보시면서도 참으신 것은 노아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구약을 통과하여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수천 년 동안 기다리시고 이루고 오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사탄은 놀라운 계획과 속임으로 인류를 망가뜨렸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노아 역시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주목해 보시고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한 것처럼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것이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죄에서 떠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죄를 범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한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베풀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면서 의의를 잃어버리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과 공의가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셔야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나님의 모든 것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때에만 사람들의 죄 때문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멸망해 가고 있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중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며 전 세계 방방곡곡에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복음을 들고 나가 있는 것입니다. 단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회개하고 돌아올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일꾼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근심하신다는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길은 오직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악됨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신의 죄악을 깨닫게 되었다면 지체하지 말고 주 예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여 죄사함을 받아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